오늘 202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2021년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원격 수업은 교실 교육을 넘어 비대면 사이버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은 아날로그 교육을 디지털 교육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었지만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온라인 수업을 일상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새로운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교육과 미래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교육은 2021년을 미래 교육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첫째,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를 확보하고 와이파이 등 온라인 수업 환경을 보완하며 원격 수업을 위한 교육 자료의 자체 제작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을 위한 연수는 물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격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수업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국경을 넘어 디지털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2025년부터 시행할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새로운 교과 운영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간의 격차와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을 넘어 학교 간 협력과 협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 입시 제도의 전면 개편에 앞서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필수적 제도입니다. 셋째,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교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재 380동의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미래교육에 최적화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공간 혁신, 교육과정의 혁신, 그리고 교육방법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지난 수년간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문화와 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학교 밖 교육 사업으로 마을학교인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학교와 마을협동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그동안의 사업과정을 면밀히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다문화 국제학교의 설립,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 또는 중고 통합의 미래형 통합학교의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폐교나 유휴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원칙과 기조 위에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2021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본 예산 대비 5,432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됩니다. 크게 감소한 원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2조 2,030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도 11조 790억 원으로 예정되어 전국 대비 21.93%입니다.
이는 경기도 학생 수 전국 대비 2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교원 수 전국 대비 25%에도 너무 거리가 멉니다. 또한 경기도청으로부터 매년 전입되는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 1조 7,80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305억 원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최근 3년간 매년 약 1조 원씩 예산이 증가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2021년 예산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새로운 사업 예산은 적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하여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 관련 경직성 예산으로 9조 2,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8만 2,247명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7조 5,487억 원, 근로자 인건비 1조 6,676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87억 원 등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부족 배정으로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4,956명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 공무직원 또한 총액 인건비로 배정되지 않는 인원이 9,015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6,797억 원을 인건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초, 중고, 특수학교를 비롯한 기타 학교 총 3,528교에 지원하는 공립학교 기본 운영비가 1조 1,416억 원, 그리고 229개의 사립학교 교원 급여 등 사학 재정지원에 1조 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모두 1조 3,43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3만 명을 위한 교육 지원에 122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에 677억 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과 토 공휴일 중식 지원에 6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하여 또한 1조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의 특성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6,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 운영, 경기 꿈의 대학 및 꿈의 학교 지원 예산과 미래형 수업 혁신을 위하여 총 469억 원을 책정하였고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1,7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 가운데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예산 이외의 예산은 경직성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의 9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박재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의 과정과 의결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미래교육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종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